자, 73페이지 주소죠. 뭐 개념만 잡으면 되는데 법조문이 나와 있죠. 18조에서 1항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우리가 뭐죠? 주소라고 해요. 그러면 뭐가 주소가 아니면 알수 있죠? 주민등록지는 주소가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소하면 자꾸 주민등록지를 생각하시는데 어디 주민등록을 했는지 그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고요. 따라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실질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상의 그 사람이 어디에 주민등록을 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예요. 그 다음에 이 항을 보시면 이 항, 주소는 동시에 두 곳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주소는 한 곳이 아니라 뭐죠? 여러 곳인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수주의라고 합니다. 복수주의. 예를 들어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여러 곳이라면 주소도 뭐죠? 여러 곳이 되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건은 생활의 근거가 되면 되거든요. 요 주소를 갖기 위해서 생활의 근거 외에도 일정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한 것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통설과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주소를 갖기 위해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의사 무능력자는 뭘 갖지 못하죠? 주소를 갖지 못하겠죠. 동의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의사 무능력자도 뭐가 있어야 돼? 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면 주관적 의사는 필요 없이 뭐가 되냐면 주소가 되고요. 이걸 뭐라 하냐면 객관주의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 보면 주민등록지가 주소가 아니라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주소입니다. 이게 뭐죠? 실질주의고. 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은 여러 곳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소도 여러 곳일 수 있다. 복수주의고요. 주소를 갖기 위해서 일정한 주관적 의사는 뭐가요?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도 뭘 가질 수 있죠? 주소를 가질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먼저 객관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도는 이르지 않았지만 일정한 장소적 결합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거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머물고 있는 곳은 뭐라 그러냐면 현재지라고 합니다. 일단 하단에 19조 보시면 주소를 알수 없으면 거소를 뭐죠? 주소로 본다. 20조 국내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뭐로 보죠? 주소로 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쉬워요.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대전에 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대전은 뭐인 거죠? 현재지인 거죠. 현재지. 근데 제가 대전에서 이틀 수업하거든요. 월요일 날도 하고 뭐죠? 화요일 날도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매일 교통비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만약에 요 옆에다가 뭐죠? 원룸을 하나 빌렸다면 그 원룸에서 빌렸다면 저는 단순히 현재지가 아니라 뭐로 평가될 수 있죠? 거소로 평가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예입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대전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원룸까지 마련을 살다 보니까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로운 여자와 뭐죠? 딴살림을 차렸다면 요 대전도 뭐가 될수 있어요? 주소가 될수 있고, 그럼 저는 주소가 서울과 대전 두 곳이 저의 뭐죠? 주소가 된다. 이런 얘기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니고 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현재지 개념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뭐죠? 가주소가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자, 이런 겁니다. 저의 주소가 서울인데, 대전에 와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소가 서울이어가지고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거래에 대해서는 대전을 주소로 하겠다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요 대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 주소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금 원래 주소는 뭐죠? 서울인데 대전에 와서 거래하면서 요 거래에 대해서 나의 주소는 대전입니다라고 정했다면 그 주소를 뭐라 그래? 가 주소라고 하는 거죠. 법좀 읽어보면 21조죠. 어느 행에 있어서 가 주소를 정한 때는 그 행에 관하여는 이를 뭐죠? 주소로 본다라는 말은 일정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 주소를 정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죠? 가 주소라고 하고요. 가 주소는 그 거래에 있어서는 뭐가 되죠? 주소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 그냥 개념만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고 있죠. 재상, 부재와 실종에서 의의가 나오고 이번 부재자의 재산 관리자도 나옵니다. 일단 주소지를 벗어났어요. 주소지를 벗어난 자가 부재자냐? 요 문제인데. 저는 지금 주소가 뭐죠? 서울이지만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대전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서울에 있는 저의 재산을 충분히 대전에서도 뭐할수 있어요? 관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사람은 부재자가 아닙니다. 부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소지를 벗어났고요. 플러스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부재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미국을 여행하고 있어요. 부재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충분히 한국에 있는 재산을 뭐할수 있어요? 관리할 수 있잖아요. 요즘 뭐 인터넷 같은 거 엄청나게 발달돼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가나에 뭐 빈곤 아동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저의 재산을 관리하기가 뭐죠? 어렵겠죠, 그죠? 그러면 뭐죠? 저는 뭐가 되겠어요? 부재자가 되겠죠. 아니면 제가 중동 지역을 여행하다가 뭐라 그럴까요? 이슬람 세력이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뭐죠? 연락도 잘안 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부재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소지를 벗어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는 사람을 뭐죠? 부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부재자가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 관리인을 정하고 벗어나는 게 일반적이겠죠.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 제가 TV 보다가 와이프한테 자기야 나 있잖아 저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아이들을 못 보겠네 나 있잖아 그 가나 봉사활동하러 갈 테니까 그동안 당신이 내 재산 좀잘 관리해줘 이렇게 떠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재자가 떠나면서 재산 관리를 정했다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요. 누가요? 제처가 재산 관리인이 제 재산을 뭐 하면 돼요? 관리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재자가 떠나면서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국가가 뭐 하게 돼요? 개입하게 된다는 일단 기본적 틀을 가지고 한번 교재를 보자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2번에서 부재자에 의해 가지고 관련 판례가 나와 있는데 요겁니다. 주소지를 벗어났고요.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이 부재자다. 뭐 가진 필요가 없냐면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단순한 부재자가 아니라 뭐로 바뀌냐면 실종자로 바뀌거든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긴 한데 생사가 불명한 것은 아닌데 뭘 못할 뿐이에요. 재산 관리만 못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부재자라고 하고요. 2번 부재자가 재산 박스 밑에 재산 관리를 둔 경우죠. 자, 만약에 떠나면서 재산 관리를 두고 정해놓고 떠났다면
1번 원칙적으로 불간섭한다는 말은 국가가 뭐 하지 않습니까?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2번 부재자가 둔 재산관리의 권한은 나중에 대리할 때좀 보긴 볼 건데 일단 숙고행위로 정해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떠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내 아파트 처분해줘? 그럼 뭐죠? 아파트 뭐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고 아무튼 재산권을 정하면서 정한 행위로 당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3번 예외적으로 법원이 뭐죠? 관여하는 경우죠. 그래서 1. 본인의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뭐죠? 소멸된 경우. 그래서 관리인의 권한이 뭐가 됐어요? 소멸이 됐다. 그럼 결국은 관리인이 뭐예요? 없는 경우니까 국가가 뭐 하게 돼요? 개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이해가지고 두 번째죠.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인 경우. 단순히 주소지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재산 관리를 부재자가 뭐 하지 못해요? 감독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면 요때는 국가가 예외적으로 뭐 하게 돼요? 개입을 하게 되고요. 그 내용은 여기서 나오겠죠. 그다음에 3번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두지 않은 경우는 국가가 뭐 하게 돼요? 개입하게 되는데 일단 개입 방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재산 관리인을 법원이 뭐 하게 되냐면 선임하게 됩니다. 자, 정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개입해서 법원이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이때 선임은 뭐가 필요하냐면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한데 청구는 누가 하냐면 이에 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게 됩니다. 누가 청구하죠? 검사가. 일단 이해관계인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임대를 했거든요.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요. 끝나는데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고 알아봤더니 이 미친놈이 갑자기 뭐죠?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뭐 아이를 뭐죠 불우아동을 뭐죠 돕겠다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소지를 벗어났고 재산 관리도 뭐죠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제 입장에서는 뭐 계약 기간이 끝나가니까 연장을 하든 재계약 하든 뭘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뭐가 있는 사람이죠? 이해 관계이니까 있는 사람이니까 법원에다가 뭐할수 있죠?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재산 관리를 뭐 하게 돼요? 선임하게 되는 거죠. 자, 누가 청구합니까? 이해관계인 또는 뭐죠? 검사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 해가지고 이해관계인 쭉 나오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친권자나 후견인은 뭐가 될수 없냐면 이해관계인이 될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 이해되시나요? 자, 만약에 이 부재자가 미성년자라면 어차피 누가 재산을 관리해줘야 돼요? 친권자 스스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이 사람이 제한능력자라면 누가 어차피 이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줘야 돼요? 후견인이 뭐죠? 재산을 관리해줘야 되니까 이해관계인에서 친권자 후견인은 뭐가 돼요? 제외가 된다는 거 하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2번 처분의 내용은 뭐죠? 실질적으로 재산 관리를 뭐 하게 돼요?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시고 우측에 보시면 2번에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해가지고 지위는 일단은 뭐죠? 법정 대리인이다.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어려운 내용은 뒤에서 볼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의 권한에 가지고 25조에서 1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법원이 선임한 이 재산 관리인의 권한은 우리 민법 118조에서 정하게 되는데 118조는 뒤에서 볼 거고요. 일단 내용만 말씀드리면
118조가 뭘 할 수 있느냐? 가능한 것은 첫째, 보전행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못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 못하는 거. 첫째, 보전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뭘 못하게 되냐면 처분행위는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까지 왔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주소지를 벗어났고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을 부재자라고 하고요.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지만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됐거나 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이면 국가가 개입하게 되고요. 또 재산관리를 정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뭐 하게 됩니까? 개입하게 되는데 개입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재산관리인을 법원이 뭐 하게 돼요? 선임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누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하냐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게 되는데 친권자는 후견인은 뭐가 아닙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부재자의 재산을 당연히 뭐예요? 관리해줘야 될 사람이니까요. 자, 이런 절차에 따라서 재산관리 선임이 되면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민법 118조가 정하는데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뭘 못하냐면 처분행위는 못하고요.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에 예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들을 외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예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임대가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부재자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뭐죠? 이용행위입니다. 또 아파트를 임대한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성질이 뭐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는 거죠. 따라서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부재자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예입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하고 연락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해관계인 저는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고요. 청구를 하게 되면 재산관리인이 뭐 하게 돼요? 선임이 된다면 저는 재산관리인과 새롭게 뭘 하면 돼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뭐죠?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뭐죠?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뭐가 되냐면 일단 뭐죠? 무효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자, 다시 한번. 이러한 행위는 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뭘 봐야 되냐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아파트를 팔려고 해요.
팔려고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죠? 무효가 되는데 이 허가는 일단 원칙적으로 사전에 미리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팔기 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재산권리인이 부재자의 아파트를 팔려고 해요. 그러면 팔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뭘 얻어야 돼요?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받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팔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팔고 나중에 추인하는 형태로서 뭐 받는 것도 가능해요? 허가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끝이거든요. 그럼 교재 보죠.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77페이지 하단에 이를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얘가 나오잖아요. 이거 외우지 말자 그랬어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용 계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용행위에 해당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임대다. 꼭 기억해 두시고 2번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얻고 부재자를 위한 경우에 하나요?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1번 2번에서 일단 매각 허가를 받은 경우는 뭐 처분행위는 뭐죠? 폭넓게 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우측에 맨에 보시면 3번이죠. 요거죠. 요 허가는 사전에 미리 받는 것이 뭐죠?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받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는 것이 내용이 나와있죠. 여기까지 시험에 나와요. 나머지 것들은 그닥 중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측에 4번 법원에 선임한 재산관리 직무에서 1, 2, 3, 4가 나오는데 이건 한번 어떻게 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리와 의무도 나와있는데 이것도 상식적인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재산관리의 종료해가지고 재산관리의 뭐죠? 취소사유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재산관리를 선임했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뭐 할 수 있냐면 뭐 하게 되냐면 취소하게 돼요. 자, 취소사유를 볼 건데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를 정한 대죠. 첫째,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정했다. 재산관리 스스로 뭐 했어요? 선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 스스로 재산을 뭐죠? 관리하게 된대. 두 번째, 본인이 스스로 재산을 뭐죠?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 번째, 본인의 사망이 뭐죠? 분명하게 된대. 세 번째, 본인의 뭐죠? 사망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인의 실종 선고입니다. 자,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요. 법원은 재산 관리를 뭐 하게 되냐면 취소하게 됩니다. 취소하게 되면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장래향하여 그 효과가 실효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건데 자, 만약에 국가가 개입해서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를 선임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망을 하면 법원은 이러한 선임 결정을 뭐 하게 돼요? 취소하게 되고 취소하게 되면 장량하여 실효가 되니까 이 사람의 관리권은 뭐가 돼요? 없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본인이 사망하면 재산관리의 권한이 소멸된다. X죠. 다시 말하면 취소가 돼야 비로소
재산관리 권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유가 있다 그래서 바로 재산관리 권한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죠. 그죠? 다시 한 번요. 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법원이 뭐 하게 돼요? 취소하게 되고, 취소하게 되면 장래양에서 재산관리 권한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망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산관리의 권한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죠. 사망했고 법원이 뭘 해야지만요? 취소 결정을 해야 비로소 권한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죠.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 뭐겠어요? 본인이 사망하는 순간 재산관리의 권한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취소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적법하고 뭐죠? 유효하다는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실종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실종 선고는 부재자와 다른 점은 주소지를 벗어났어요. 부재는 단순히 뭐죠? 재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벗어났고 생사,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불명인 사람, 알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산 관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은 부재자. 재산 관리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사,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수 없는 사람이 뭐죠? 실종자.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여보 나 회사 갔다 올게 했는데 이 인간이 연락이 없어요. 물론 주소지를 뭐죠? 벗어난 거죠. 연락이 없고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뭐할 방법이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청산갑으로 계속해서 수조를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몇 년은 기다려줘야 됩니까? 원칙이 뭐죠? 5년이죠. 5년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으면 생사가 불명하게 되면 실종 선고해달라고 뭐할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고요. 청구가 이루어졌고 공시체고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사가 불명하다면 법원은 실종 선고를 내리게 되고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요 5년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뭐라느냐면 실종 선고라고 합니다. 실종 기간은 원칙적으로 뭐죠? 5년이고 1년짜리도 있긴 해요. 한번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5년 또는 1년입니다. 27조입니다. 1항.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에 청구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왕 전재 이만자, 전지가 뭐죠? 전쟁터죠, 그죠? 전쟁터.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일간 분명하지 않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는 말은 원칙적 기간이 몇 년이죠? 5년인데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으면 몇 년입니까? 1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출근하고 연락이 안 됐다. 그러면 몇 년을 기다려줘야 돼요? 5년.
근데 출근하는 길에 배를 탔는데 배가 침몰됐는데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몇 년이요? 1년을 기다리면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실질적 요건에서 1. 생사가 뭐죠? 불분명해야 되고요. 2번. 실종기간이 경과해야 되는데 원칙이 몇 년이죠? 5년이고 1년짜리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형식적 요건에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에 뭐죠? 청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5년이 지나게 되면 청구를 하게 되는데 요 청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누가 검사가 청구하게 되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속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속권이 없다면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속권이 없는 사람은 뭘 청구하지 못하냐면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못함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갑과 을이 부부고요. 갑을 사이에 A라는 아들이 있고 병이라는 부모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라면 갑에게 생사가 불명한 상태에서 5년이 지났을 때 부모는 실종선고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시죠? 제가 저번 주에 1순위 상속권자는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죠? 배우자 및 자식. 배우자 또는 부모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갑에게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는 상태라면 부모에게는 뭐가 없어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부모는 갑의 실종선고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만요? 상속권이 있어야지만 이해관계인으로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 따라서 이 사례는 을이나 A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지만 누구는요? 병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중간에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2순위 또는 제4순위의 재산 상속인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배우자, 제1순위 법정 상속인, 보험금 수익자, 종신정기금 채무자 등이다. 따라서 부모라 하더라도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뭐가 없다면요? 상속권이 없다면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실종선고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 6개월 이상 법원이 공시채구가 있을 것인데 이 공시채구라는 말은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여놔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 법원 있잖아요. 그죠? 한번 지나가실 때 게시판 한번 보시면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막 짜잘하게 막 많이 붙어있거든요. 이런 걸 공시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뭐죠? 법원 게시판에다가 요 갑을 실종선고 청구했으니까 생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연락해달라고 뭘 하게 돼요? 채굴 하게 되고 채굴 기간은 몇 개월인 거죠? 6개월인 거죠. 6개월 기간 동안 채굴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면 그때는 뭐 합니까? 실종선고를 하게 되는데 1. 실종기간 만료 시에 뭐죠?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28조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존재의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보통 이렇게 나오겠죠. 실종선고가 내려진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X. 그죠? 또 실종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X. 추정이 아니라 뭐죠? 간주죠. 두 가지 형태겠죠? 자, 실종선고가 내려진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고요. 또 추종이 아니라 뭐죠? 간주다. 따라서 두 가지 형태. 실종 선고가 내려진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X.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X. 실종 기간이 만료됐을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죠? 간주가 됩니다. 그 다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넘길게요. 넘기셔가지고 판례도 의미가 없습니다. 3번 사망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5년이라는 기간이 만료됐을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이 5년이라는 기간이 만료됐을 때부터 권리능력이 박탈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자 왜냐하면 만약에 권리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루어진 법률은 당연히 뭐죠? 무효잖아요. 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갑이 만약에 을한테 출근하겠다고 구라를 치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서 꽃미녀인 병과 만나가지고 딴 살림을 차렸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몇 년이요? 5년이 지나고 실종선고가 내려졌는데 실종선고가 내려졌다는 이유로 갑의 권리능력이 만약에 박탈이 된다면 이 갑이 제주도에서 한 행위도 싹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사망으로 우리 판례는 사망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권리 능력 자체를 뭐하는 것은 아니에요.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갑이 제주도에서 병과 살림을 차리고 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사망으로 간주된다는 말이 권리 능력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단순히 정리하는 제도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권리 능력 자체 박탈되지 않고요. 실종 선고 효력은 사법적 법률 관계에만 효력을 미쳐요. 그래서 공법적 영역인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것 자체는 뭐 하지 않냐면 박탈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인 거죠. 물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5년이라는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 능력 자체가 박탈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그죠? 교재 보시면 1. 3번이 1입니다. 실종자의 종례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 하나여 사망으로 뭐죠? 간주된다. 따라서 즉해서 나중에 돌아와서 행위도 아무런 영향이 없이 유효하고 또는 다른 곳에서 하는 행위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또 사법상 법률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니까 공법상의 선거권, 피선거권에는 뭐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따라서 실정 선고가 내려지면 권리 능력 자체가 박탈된다 그럼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으로 간주가 된다는 말은 이 실종 기간 동안 갑은 생존하고 있는 곳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번은 뭐 당연한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실종 선고에 뭐가 나오죠? 취소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죠. 자 5년이 지나가지고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5년이라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죠? 간주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을은 갑으로부터 재산을 뭐 받게 돼요? 상속받고 또 혼인관계가 해소가 되니까 을은 뭐 하게 돼요? 재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갑이 뭐 했어요? 퇴곤했어요.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실정선고 효과가 뭐 되지는 않아요?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정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간주이기 때문에. 법원에 나는 생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종선고가 뭐가 돼요? 취소가 돼야 비로소 그 효과가 뭐가 돼요? 번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1. 실종선고의 취소 요건에서 1. 실질적 요건은 뭐죠? 안 죽은 겁니다. 안 죽은 경우고 형식적 요건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청구가 있어야 되고 물론 실종선고를 해달라고 청구는 자기 자신은 못하죠. 그렇지만 실종선고를 취소해달라고는 누구도 본인 스스로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요. 2번 실종선고의 취소 효과에서 1번 원칙적으로 인한 소급 필요는 먼저 원상회복에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서 좀 복잡해지는데 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실종선고가 뭐가 돼요? 취소가 되면 실종선고 효과는 소급해서 뭐죠? 무효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안 죽은 거잖아요. 안 죽은 것이니까 실종선고가 취소가 되면 사망의 효과가 뭐죠? 소급해서 뭐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민법은 요 실종선고 후 취소 전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의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이루어진 행위가 만약에 무엇으로요? 선의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요 실종선고로부터 취소로부터 뭐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요. 또 실종선고로 인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주게 되는데 만약에 선의자라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악인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하고 또 이자도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다면 무엇도 해줘야 되냐면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좀 지울게요. 자 보자고요. 자 지금 갑이 을과 부부입니다. 갑이 생사가 불명한 상태에서 5년 지나가지고 실종선고 청구를 했고요.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 간주가 되니까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상속을 원인으로 뭐가 되는 거죠?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정에게 뭘 해주냐면 등기를 해줬는데 실종선고가 뭐가 되냐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이 만약에 선이라면 정은 유효하게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만약에 정은 갑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샀다면 유효하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 정에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를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갑이 을한테 와가지고 아파트 팔아먹었다며 얼마 받았어? 2억 내놔 라는 의미에서 뭐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을은 그 매매대금을 어떻게 주느냐? 선이라면 을이 뭐예요? 선이었다면 무슨 말이에요? 갑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몰랐다면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을이 만약에 뻔히 알면서도 실종선고를 청구해가지고 상속원인으로 팔아먹었다면 다 돌려주고 돌려줄 때 뭐까지 붙여요? 이자. 법적 이자는 민법은 5%입니다. 5% 이자도 붙이고 또 불법행위 원인은 무엇도요?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을이 정에게 요 아파트를 3억에 팔아먹었어요. 얼마예요? 3억. 근데 을이 선이었어요. 선이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을이 요 3억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8개 3억 가지고 첫째 1억은 전세 보증금을 줬어요. 그리고 돈이 생겨서 뭐죠? 밤마다 뭐죠? 나이트 가서 발바닥에 떼를 박기는 바람에 얼마를 썼냐면 1억 원을 유흥비로 낭비했어요. 유흥비로. 그리고 얼마 남았지? 1억 남았지? 그리고 이제 생활비로 얼마를 썼냐면 2천만 원을 썼고 그리고 뭐죠? 이렇게 나이트클럽 다니다 보니까 뭐죠? 또 친구도 불량 친구들 사귀어서 뭐죠? 도박을 하게 됐는데 도박으로 얼마를 날렸냐면 3천만 원을 날렸어요. 그럼 얼마 남았죠? 5천만 남았죠. 그래서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는데 5천만 원을 예금이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돌아오게 되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은행갑에게 뭐죠? 돌려주게 되는데 이때 현존 이익이 얼마가 되냐면요. 유흥비와 도박한 것만 소비된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2억 7, 아니요. 1억 7천만 원이 뭐죠? 현존 이익이 됩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생활비로 쓴다, 거주비로 지출했다, 교육비로 썼다, 병원비로 썼다 같은 정상적으로 쓴 것은 다 뭐로 보냐면 현존하는 이익으로 봅니다. 오로지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한 것만 뭐로 보냐면 소비된 것으로 보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예요. 뭐 전세금은 남았다는 거 아시겠죠? 예금도 남았잖아요? 근데 생활비도 왜 남은 거냐면 만약에 요 2천만 원을 요 돈에서 2천만 원 지급을 하게 되면 을의 다른 재산이 그만큼 세이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재산이 5억인데 3억이 상속받은 게 2억이 자기 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활비 뭘 썼어요? 2천만 원 쓰면 요 2억에서 2천만 원 절약이 되잖아요. 안쓴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병원비를 늘게 되면 을은 다른 재산에서 그만큼 뭐가 돼요? 세이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쏜다, 병원비를 쏜다, 거주비 지출한다 같은 건전하게 소비되는 것은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다른 재산에서 그만큼 뭐가 돼요? 절약이 되기 때문에 뭐로 이해합니까? 현존하는 이익으로 이해하고요. 오로지 뭐만요?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는 것만 뭐로 봐요? 소비된 것을 본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나중에 또 한번 나올 텐데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럼 교재 보자고. 자, 실정선고의 취소효과입니다. 1. 원칙. 소급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 원칙적으로 뭐죠? 법률관계가 소급표에서 뭐죠? 무효가 되고 선고전으로 돌아간다. 1.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 범위인데 선이면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데 마지막에 일어났잖아요. 생활비와
학비로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따라서 오로지 뭐만 소비된 거예요? 유흥비로 쓴 것만 뭐죠? 소비된 것으로 오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예외는 뭐죠? 요거죠.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 뭐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요 정은 적법하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말이 남아 있고요. 넘겨가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학설이 대립이 있어요. 근데 이 학설 대립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뭐예요? 실종 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 뭘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요. 학설은 가입표고 뭐 하지도 마세요. 읽지도 마세요. 헷갈리니까요. 그 다음에 학설 밑에 2번 재산행위가 단독행위 경우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신분행위 경우는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리긴 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어떻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실종 선고가 내려진 후 생존했다는 일이 밝혀져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실종 선고 효과는 소급해서 뭐죠? 무효가 된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선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요 실종자는 이득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뭘 청구합니까? 반환을 청구하는데 이득을 취한 사람이 선이면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악이면 전부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청구하게 되고요.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는 뭐만요? 유흥비와 도박으로 탕진한 것만 뭐로 봅니까? 소비된 것으로 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고 우측에 사망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